네. 셀피 어머니시잖아요. 제가 만든 안무가 한 대략 이 정도 되겠다 하시는 뭔가 개수를 말씀해 주신다면 대략 얼마 정도일까요? 7, 80, 9, 100곡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? 잘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게 더 많으니까. 나의 K-POP 기여도는 혹시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는지?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또 50%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나의 아이와 나의 어떤 이점이 붕어빵 같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? 발가락이 닮았어요. 발가락이 붙어있는 발가락이 아니라 쫙 펴져있는 발가락이 닮았어요. 클래식 가끔 듣고 아니면 그냥 뭐 TV 봤어요. 팬언니 이미지가 있잖아요. 네네네. 나의 실제 이미지는 뭐 방송 이미지와 같다 혹은 좀 다른 이미지. 아 그냥 제 일할 때 이미지는 그 무서운 이미지가 맞는데 일하지 않을 때 이미지는 재밌는 언니예요. 지금 유튜브 채널 하시잖아요. 네네네. 시청과 관련된 컨텐츠 제외하고 이런 거는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컨텐츠가 있다면 혹시 어떤 컨텐츠를 해보고 싶으신지? 먹방이야. 먹방을 계속 하고 싶은데 PD가 먹방을 안 시키네? PD님께 한마디. 나 먹방만 계속 하고 싶어, PD야. 먹방하게 해줘. TMI 뉴스에 참여하시는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좀 되게 즐겁고 재밌게 녹화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.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